여러분들 렌더링을 다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제가 이제 블렌더로 렌더링한 거는 아니고 마야로 렌더링이 되어 있는 거기는 한데, 자, 블렌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렇게 1번부터 저희가 한 110프레임, 120프레임 정도까지 애니메이션을 주고 나서 렌더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렌더링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컬러, 제가 지금 뽑은 거는 이제 컬러 렌더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컬러 렌더링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있었죠. 저희 앰비언트 오클루전 여기 블렌더에서 봤을 때 이미지, 이게 이제 컬러 렌더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게 이제 하얗게 나오는 거. 그리고 자, 섀도우 캐쳐로 해가지고 이제 그림자 뽑아내는 거, 바닥 그림자 뽑아내는 거까지 이제 진행을 전 시간에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렌더링 된게 똑같이 여기 이제 얘는 이제 마야로 뽑았지만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 컬러,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부분. 이제 이렇게인데, 일단 컬러만 뽑아 오셨어도 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뉴 프로젝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자, 가운데에 뉴 컴포지션,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컴포지션 요거 이제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은 자, 컴포지션 세팅창이 이렇게 하나 뜰 거예요. 여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레고였고요. 레고라고 이름 지어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위드스 헤이트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렌더링을 1920에 1080풀 HD 사이즈로 렌더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위드스 1920에 헤이트 1080. 자, 여기 보시면 에스펙트 레티오2 16대 9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숫자가 바뀔 때마다 여기가 바뀌니까. 그리고 스퀘어 픽셀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요거 렌더링 할때 30프레임을 기준으로 했었나요? 저희가 요거 렌더링을 할 때, 예, 여기 보시면 프레임레이트 30프레임으로 렌더링을 했죠. 30프레임에 1초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자, 똑같이 맞춰 주시면 됩니다. 프레임레이트 여기 30으로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타트 프레임하고 듀레이션, 요거는 지금 뭐한 10초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에펙을 이제 전 선생님이 에펙을 수업하시다가 여기 이제 요 시간 타임라인 보는 요 방식을 프레임으로 좀 바꿔놓으셔가지고 제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저랑 다르신 분들은, 저랑 다르게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에 1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10.0. 그리고 저처럼 보이시는 분들은 3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300. 왜냐면 저희가 렌더링 한게 거의 뭐 120프레임이라고 쳐도 4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 요 그냥 5초로 갈까요? 5.0이랑 그리고 150. 요걸로 가겠습니다. 여기 스타트 프레임은 작성하는 거 아니고요. 듀레이션에다가만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50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OK 눌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패널이라는 게 있고요. 프로젝트 패널.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가 렌더링을 한 거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창이 뜨는데, 자, 여러분들 렌더링한 파일이, 뭐, 만약에 컬러만 렌더링을 했다. 제거 같은 경우는 EXR, 이렇게 EXR 파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JPG로 세팅을 했죠. PNG인가 JPG로 세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선택을, 첫 번째 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것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PNG면 PNG 시퀀스, JPG면 JPG 시퀀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기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여기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요거
시퀀스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임포트 눌러주시면 돼요. 임포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제가 렌더링한 거는 1프레임부터 68프레임까지 렌더링이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로 묶여서 들어와진 겁니다. 하나로. 여기도 보시면은 1920x1080 사이즈의 레고 이미지고요. 30프레임 FPS, 30fps로 잡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 뭐 나는 이제 오클루전도 렌더링을 했고 섀도우도 렌더링을 해서 갖고 왔다라고 하시면요. 여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뭐 지금 제 것도 섀도우는 없고 앰비언트 오클루전까지만 있어서 요거 해서 인포트를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은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지게 됩니다. 요거 지금 여기 저도 이제 섀도우가 좀 빠져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밑에 요 부분을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타임라인. 그리고 여기는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컴포지션인데 이 컴포지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상을 제작, 편집하게 되면요. 이게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얘네들, 저희가 요 부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왔는데, 갖고 왔는데, 요거 두 개를 뭐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시프트 키로 해서 복수 선택하셔도 됩니다. 얘네를 여기 밑으로 끌고 내려올게요. 이렇게 되셨으면, 여기 이제 화면도 꽉 차게 보이게끔 해주기 위해서 여기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100%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걸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여기 핏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얘가 화면 딱 맞게 사이즈 조절이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잡히고요. 지금 여기에 레이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지금 제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레고가 있고, 그 이제 또 이렇게 앰비언트 오클루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위에 있어야 돼요. 컬러가 밑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 컬러가 밑에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이렇게 있어줘야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여기 레고 저희가 이제 요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햄버거 메뉴가 있어요. 요 메뉴. 이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컬럼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이제 컬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중간쯤 보시면 모드라고 있습니다. 모드. 이 우리가 레이어를 이거 두 개를 합성을 해줘야 돼요. 두 개를 레이어를 합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모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블렌드 모드 기능이 있고요. 블렌드 모드가.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트랙 매트라고 해서 이제 마스크 모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위에 있는 것만 쓸 겁니다. 위에 있는 것만 모드를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자, 멀티플라이 여기 있어요. 모드 안에 보시면 멀티플라이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 레이어가 밑에 있는 컬러 레이어에 덮어씌워집니다. 이게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가 약간 여기 오브젝트 이런 부분들 보시면 그림자 되는 부분들 있죠? 여기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얘가 한번더 덮어줘서 좀더 오브젝트가 이렇게 이제 팔에 붙어 있는 이런 그림자 부분이 조금 더 그림자가 선명해져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별도로 따로 뽑아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해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굉장히 느리네요. 이렇게 요 움직이는 부분들이 다 하나같이 맞춰져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그림자를 따로 뽑지를 않아서 일단 앰비언트 오클루전만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만약에 컬러만 갖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컬러만 있으신 분들은 자, 요거 레이어 합성을 하나 더 요거 이제 만약에 컬러만 있으신 분들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없으신 분들은요. 자, 요거 컨트롤 D를 누르면 하나 복제가 됩니다.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하나 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얘한테 스크린이라는 걸 주시게 되면 굉장히 밝게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뽀샵, 그냥 기본 뽀샵 느낌도 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얘가 이제 에펙이 포토샵의 영상 버전, 움직임 애니메이션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토샵의 모션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서, 자, 다 기능이 똑같은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그냥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영상으로 추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나의 이제 광고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거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일단 지금 컬러맵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컬러맵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컴퓨터가 지금 좀 버벅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섀도우도 렌더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에미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에미션이 무슨 거였나?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체 발광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뭐 렌더링을 했을 때, 얘, 뭐, 만약에 아이언맨을 제작을 했는데, 가슴 부분에 이제 코어가 있잖아요. 그죠? 코어에서 빛이 납니다. 그런 코어 부분들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도, 따로, 에미션, 네, S가 두 개는, 그리고 요 에미션 요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또 그것만 따로 그러니까 빛이 나는 부분을 또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빛이 퍼지는, 빛 반사되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에미션이라는 부분도 같이 렌더링을 또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라이트가 들어갔을 때, 뭐 볼륨 라이트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뭐 볼륨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이제 별도로 렌더링을 또 따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스모그라든지, 스모크 보면 이제 뭐 연기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렌더링을 해서 이쁜 이미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뽑아서 그거를 별도로 다 레이어로 잡아가지고 어느 부분은 효과를 더 진하게 주고 이 레이어를 한 두 배 정도 더 겹쳐주고 해서 원하는 느낌을 뽑아내는 거예요. 절대로 뭐 블렌더나 마야나 아니면 이런 이제 3D 툴을 가지고 뽑아내는 게 최종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펙에서 더 이제 다 소스를 뽑아내서 에펙에서 또는 다른 마지막에 최종 영상 제작 작업툴에서 최종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뭐 여기에 이제 스페큘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사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플렉션 해가지고 뭐 반사나 굴절 부분 잡아주는 거라든지 유리 부분 따로 렌더링을 해주는 거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좀더 깊게 공부를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를 다 여기서 똑같이 뭐 멀티플라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버레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합성을 해가지고 영상을 이쁘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효과를 넣어준다든지 이펙트 효과를 넣어준다든지 꾸며주겠죠. 자, 요런 기능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렌더링이 다 되셨으면은 렌더링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세팅이 다 되셨으면은
요걸 이제 인디케이터라고 그래요.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은 얘가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인디케이터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플레이가 되면서 자,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요거를 여기까지 영상으로 만들겠다.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요. 또 작업 영역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작업 영역. 여기 보시면 회색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는 뭐냐면 줌인 줌아웃.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좀 확대하고 축소하고 하는 기능이에요. 얘는 축소 확대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두꺼운 회색 라인이 작업 영역을 지정해주는 워크 에이리어 바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 끝에 있는 요 파란색 부분 있죠? 요거를 여기까지 끌고 와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드래그로 이렇게 끌고 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렌더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에 보시면 메뉴 파일에 보시면 익스포트 Add to Render Queue라고 있어요. Add to Render Queue. 자,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렌더 세팅이라고 있고 로스리스 그다음에 뭐 나니엘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 렌더 세팅 요걸 눌러주시고 여기서 내가 만든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이즈 1920x1080인지 그 다음에 자 유즈 컴프 프레임 레이트라고 해서 레이트 프레임 레이트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렌더링을 하는 시간 타이밍이 요게 맞는지 총 68프레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는 여러분이 렌더링을 하다가 나는 이거를 반 사이즈로 렌더링을 하겠다. 현재 풀 HD 사이즈인데 나는 HD 사이즈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 커스텀으로 다시 속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커런트 세팅. 제가 아니라 커스텀으로 여러분들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사이즈 조절하는 거. 그리고 뭐 아니면 나는 반 사이즈로 렌더링을 하겠다. 그러면 960x540. 이렇게 3분의 1로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회사에서 거의 풀 HD 사이즈로 제작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더 크면 이제 4K, 8K. 근데 아직 4K 이상으로는, 4K를 넘어서는 걸로는 작업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서 오다가 내려오는 그 형식으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웃풋 모듈 로스레스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어떤 파일 확장명으로 렌더링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게 AVI 파일이 있고요, MP4 파일이 있고요. MOV 파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MKV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여기서 익스포트를 할때 여러분들이 그걸 좀잘 아셔야 돼요. AVI 같은 경우는 비압축형 형식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커져요. 왜 용량이 커지냐? 지금 저희가 소스를 그 이미지 소스를 이제 뭐 100장이라든 100장이면 100장, 뭐 70장이면 70장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 불러온 파일이 압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파일 용량이 플러스가 됩니다. 압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이미지가 100메가인데, 아니, 뭐, 50메가인데, 이게 100장이다. 그러면은 5기가가 되는 거예요. 영상 자체가. 그래서 AVI 파일은 웬만하면 좀 피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피해 주시고, 여기 눌러서 보시면은, 자, 저희가 흔히 아는 MP4나 아니면은 MOV나 이런 용어가 없어요. AVI는 있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21버전입니다. 이제 FEC이 21버전이다 보니까 퀵타임 요거 하나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 퀵타임은 이제 MP, 아니, MOV로 확장명으로 렌더링을 해주는 기능인 거고요.
24버전인가 23버전이었나? 그 이제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MP4로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MP4로 뭐 그것도 H264라는 확장명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는 한데 MP4로 렌더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다른 뭐 인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프리미어로 이동을 해서 프리미어에서 MP4로 렌더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최신 버전인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제 큐타임을 저희는 큐타임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큐타임을 선택을 해줄 거고 그리고 여기 아래 뭐 따로 건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OK 눌러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이제 퀵타임으로 이렇게 커스텀 퀵타임으로 세팅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자, 아웃풋 요거는 뭐냐면 내가 얘를 어디에다 렌더링을 할 것이냐, 어디다 렌더링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그래서 얘를 레고 이제 MOV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퀵타임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저장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레고 MOV 이렇게 렌더링을 하겠다라고 이제 표시가 잡힌 거죠. 저장 경로까지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렌더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여기 한번 쭉 읽어드리면서 렌더링이 진행이 되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렌더링을 다 하시게 되면은 지금 제거 렌더링이 된게 여기는 지금 다른 플레이어가 없어서 보이질 않네요. 요거 지금 제거 렌더링이 된게 배경까지 들어가 있네요, 얘는. 요거. 자, 렌더링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완성이 된 게. 여기다가 요것도 렌더링 여러분들 완성이 되면요. 이렇게 이제 레고 MOV 파일이 있을 거고요. 얘도 확인을 하시려면은 여기로 이제 불러와 주시면 돼요. 여기로. 이렇게 그냥 끌어다가 배치해 놓으셔도 됩니다. 이 프로젝트 패널 쪽에.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영상 파일이 만들어집니다.